작년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 대체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들의 재무 안전성이 이제 대체로 전년보다 개선됐는데요. 1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협의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725건 중 자본잠식 회사 등을 제외한 637곳의 지난해 말 부채 비율은 112.73%로 2015년 말보다 5.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채 비율은 상환해야 할 부채와 비교해 자본액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재무 건전성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구합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작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1212조 원으로 2015년 말보다 2.82% 증가했습니다. 자본 총계는 1075조 원으로 역시 같은 기간 7.58% 증가했습니다.